안녕하세요. 이해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귀순 그 병사죠. 사오발 총상을 맞고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우리 오총성 군인이 치료를 끝내고 지금 아마도 국군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치료비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치료비는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책정이 어디서 책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6,5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가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전국 의사협회 전국 의사총연 의사총연합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최대집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하루 종일 치료하시고 네.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 이런 애국자를 이거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조국이 소중하기에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너무 미안했어요. 선생님 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요? 그 치료 종목은 뭐인가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주로 보고 있고. 아, 정형외과예요? 아무래도 제일 바쁜 병원 아니에요? 뭐 이제 그 다 각 과마다 이제 저기 환자들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정형외과는 이제 단지 이제 그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동네 병원에서 요즘은 의료 수가라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피부에 열상을 입었다든지 찢어졌다, 얼굴에 뭐 찢어졌다, 부딪혔다 했을 때 이 드레싱을 해주고 봉합을 해주고 이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동네 병원에서 이걸 해줄 병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주변의 병원도 한 스물 몇 개가 되는데 말 그대로 열상에 대해서 단순 봉합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제 병원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순 봉합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죠. 이제 단순 봉합을 할수록 병원에는 사실 수익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수가는 낮고 그렇지만 의사라는 게 환자가 아파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의사의 직업적인 책무인 것이고.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대단히 많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한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허리를 심하게 좀 다쳐서 추간판 탈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경외과 이런 데 막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정형외과가 제일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형외과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정형외과 계시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오신 제가 죄송하네요. 아, 아닙니다. 예. 이게 귀순병사 오총성 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어떤 그 총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그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께서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셔가지고 살려주셔서 또 같은 탈북자 입장에서 정말 상당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이제 그 치료비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 이국종 교수님이 그 치료비를 제대로 계속 못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막 싫어한다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뭐 실제 그 같은 집단에서 누구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좀 본인은 당사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주변 사람들은 좀 아주 싫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또 탈북자 귀순 병사가 이런 처지에 지금 또 빠지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정말 혹시나 역시나 지금 이 뭐 의료비에 문제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통일부가 1년에 1조 2천억인가 뭐 이렇게씩 이제 그 남부 협력 기금을 모읍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대북 제재 받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북한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10조 원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 이런 치료비 같은 거는 협력기금 같은 데서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가 2,500만 원 있고 이거를 통일부가 내준다는 거죠. 네. 아주대학교에서는 1억이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정부에서는 우려 수급을 적용해서 6,500만 원이다.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말 그대로 이제 오병사 그분의 전체 진료비 내역은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병사 개인만 그것을 말 그대로 그 진료비 전액 그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료비 전액 내역을 예. 병원 측 아지대 병원 측에서 산정한 거하고 이번에 통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예. 의료 급여 그러니까 의료 보험이 아니죠 의료 예. 보험이 아니고 의료 급여 이제 우리가 사회 급여라고 해서 의료 급여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예. 의료비를 다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우리 의료 급여 1종, 2종, 예. 차상위 보통 이런 말씀 뭐 있죠. 예. 저희도 처음 봤을 때. 네. 의료 급여 대상자였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뭐 별로 병원에 안 가가지고. 네. 근데 저는 금방 왔을 때는 우리 아기가 어렸거든요. 제가 4개월짜리 아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주 어려서는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병원에 이제 혹시 입원한 일이 있으면 그 저기 뭐 그 6인실? 네. 이런데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좀 싸게 나와서 예, 좀 도움이 많이 받았던 생각이 예, 납니다. 예. 예, 그런 제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는 의료급여 이게 참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외에도 대부분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의료보험, 사회보험 시스템을 유지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네네. 이제 그런 나라들을 NH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가의료보험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된 나라죠. 예, 예. 이제 그런 나라에서도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다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네네.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산층이었다가 어떤 굉장히 어떤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애기치 않은 갑자기 어떤 저소득층이 된다 이런 분들 예, 위해서 예,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 보험료 자체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말 그대로 세금으로 네. 세금으로 이분들의 의료비를 말 그대로 이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의료 네. 급여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여러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 오병사를 의료 급여 환자로 예. 만들고 이제 의료 예. 급여에서 이분의 어떤 진료비를 자기들이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 보통은 근데 저도 의문인 게 의료 급여 환자라고 의료 급여 환자하고 의료 보험 환자하고 진료비는 똑같거든요. 차등 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차등 예.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주대병원에서 이 오병사를 치료했을 때 한 달여간 치료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예. 1억이었다. 물론 예. 그 1억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비급여도 있겠죠.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VIP 1인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 한 달에 하루에 우리가 한 비싸요. 50몇만 원 정도 맞아요. 예. 비급여 항목에 어떤 그 1인 병실료, 또 비급여 치료 재료, 또 예. 비급여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이 예.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그걸 총합해서 아마 1억 정도 비용을 예.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을 아마 했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의료 급여 환자로 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통일부에서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진료 비용을 선정했는지 그건 이제 언론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통일부에서 선정한 비용은 6,500만 원이다. 통일부에서 설사 비용을 의료 급여 환자라고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서 비급여가 다 비급여 항목들이 다 무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비급여 항목은 네. 의료 급여 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3,500만 원을 그런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일단 그것은 현직에서 저기 지금 제가 의사 생활을 하고 또 뭐 의료 보험 문제도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3,500만 원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병원들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네. 탈북자 환자들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쉽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병원 측에서는 병원 측에서 임으로 그 진료비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라는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다 이제 그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이고 1억을 산정을 했는데 뭐 통일부는 어디에서 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료급여 환자로 이 사람을 만들었고 6,500만 원으로 진료비를 자기들이 산정을 했다. 그럼 3,500만 원으로 그 손해는 아주대병원이 병원을 다 떠넘기는 거죠.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은 이번에 저 오병사 얘기도 보면서 그 예전에 또 석혜균 선장 석혜균 선장님도 그랬죠. 사례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언론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만 그렇지 그렇지. 각종 중증 질환 환자, 중증 외상 환자 또 뭐 여러 가지 꼭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등도 이상 어떤 질환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병원 측에서 어떤 말 그대로 급여 항목 내에서도 삭감이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삭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번에 오병사가 그 치료하는 그걸 보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청구하는 돈을 다 주지 않고 병원 측이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아, 그래.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건강보험을 적용하진 않고 뭐 이제 의료 급여 환자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죠. 6,500만 원을 산정해서 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나왔고 원래 의료 급여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게 원칙인데 없죠. 예, 예, 그렇죠. 뭐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여기서 2천 몇백만 원을 2,500만 원을 나왔다고 예, 한나라에서 이제 여기 이제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대신 내주겠다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3,500만 원 피해를 아주대병원이 이미 아주대병원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입은 거죠. 금전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병원에서 아 그 정도 저기 사람 한 명 살리는데 그 정도 돈 피해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손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누적이 되면 큰 병원이라는 것도 하나 사업체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봉급을 주고 예. 각종 어떤 약품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고 예. 말 그대로 재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적 적자가 되게 돼서 병원 자체가 망해버리면 병원 자체가 망해버리면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는 말 그대로 뭐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상응하는 대가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이런 어떤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 그 팀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의사들은 직업적인 체험과 일단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기준 무슨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병원을 경영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경영 파트, 경영 지원 파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건 이미 급여 기준을 넘어서서 다 써버렸는데 청구도 못하는 부분인데 해서 이제 그 손해들이 발생하니까 이국종 교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벌써 자기가 병원에 끼친 피해액이 거의 제가 얼른 10억이라고 예, 그때 예. 뭐 8억 10억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열심히 치료해서 사람을 살려낼수록 병원에 재정적인 적자는 예.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누구나 인지상정.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오병사의 이 사례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중요한 단적인 사례로 압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이해란 목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편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탈북 병사들 그리고 탈북 동포들의 건강 문제, 네. 의료보험 문제, 의료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단위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예.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몇만 몇십만 단위의 난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탈북 군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대한민국 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또 의료급여의 재정이 세금이죠.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가령 대량의 탈북 난민들이 생긴다. 예. 탈북 난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 가령 됐다. 통일이 자유통일이 됐다. 물론 2018년에 진짜로 자유통일이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통일이 됐다 했을 때 그럼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지역하고 북한 동포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네. 대한민국 헌법에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 격차, 경제적 격차는 대단히 큰 것이고 이것을 이 간격을 빠르게 좁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20년, 30년을 두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서서히 좁혀가야 되는 것이고 단 통일이 되자마자 똑같이 맞춰야 될 영역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의료입니다. 예. 의료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수준만큼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북한 동포들도 똑같이 누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그러한 의료기술이 있고 예. 우리가 재정적인 조달을 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낸다든지 조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의료는 똑같은 수준으로 당장 공급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도 똑같은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통일이 됐을 때 의료하고 교육이라는 인프라가 바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경제적 간극을 좁히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 문제가 통일 시대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그 사전 단계로 탈북 동포들의 의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귀순 병사나 그 다음에 탈북 지금 오신 분들의 어떤 의료 보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의료 저기 급여 문제 또 어떤 질병의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질병들을 심각한 정도 중증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놔야 되는 게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이 의료 문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그 지난번에 왜 대모 하셨죠? 네, 네. 그거 왜 하신 거예요? 일단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8월 초에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국민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해서 또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의료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몰라가지고 문재인 케어라고 이제 보통 예, 예. 부르죠. 예, 근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재인 케어는 사실 취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취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예. 즉, 국민들이 의료 진료를 받으면서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돈은 더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실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 정책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의료계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 중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한 것이죠. 제가 문재인 케어를 요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케어는 정확하게는 국민 보장성 강화 정책이고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급여를 말로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런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해주지 않고 의학적 비급여로서 필수적인 비급여를 전부 다 급여와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 얘기하자면 대학병원에서 상급 병실로 있지 않습니까? 1인실, 2인실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1인실, 2인실도 보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 1인실 들어가겠다. 그렇죠. 근데 1인실을 왜 의료보험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다인실을 늘리는 것이 낫죠. 다인실을 늘려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1인실은 누가 들어가요? 같은 단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언제가? 아니, 그렇죠. 뭐, 제비볶음에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아, 그럼 누가 보게, 거기, 누가 그 어인실 누가 가겠어요? 다 똑같은 돈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인실, 2인실을 상급병실료를 다 보험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진짜 또 터무니없는 거네요. 그래서 터무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어떤 그 3대 비급여라고 해서 이제 선택 진료라는 게 이제 특징이요. 어느 정도 이상 자격이 된 의사들은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징료 있어요. 우리도 치료 받아보면. 예. 예. 근데 특징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특징료를 없애주겠다. 그러면 특징료 없애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특징료는 그만큼 그 특정한 의사들한테 환자들의 쏠림 현상을 막는 의료 이용을 과도하게 하는 그걸 막는 좀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의사들은 특징료를 받는 의사들은 고도의 어떤 훈련과 경험을 쌓은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들에 대한 합당한 어떤 보상 체계를 좀 마련해 주겠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어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게 현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병상 수에서 2만 몇천 개의 병상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 현재 그 나라에서 간병사를 해준다는 거죠. 아니요, 간호사가 정규 간호사가 예. 간병 업무까지 같이 맡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간호사들이 이걸 다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 전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 정규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를 했고 예. 그리고 간병인을 부르려면 그것은 간병인을 불러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간호사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현재 2만 몇천 병상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간호사가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해 보면 엄청 바쁘던데. 그러니까 간병까지 하려면 간호 업무까지도 사실 바쁜데. 그러니까요. 간병 업무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간호사 인력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진료비를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료비를 인상을 해야. 전체적으로 간호 인력을 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간호 인력은 뻔한데 그 사람들한테 간병 업무까지 해라. 불가능합니다.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현재 2만 몇천 개인데 문재인 정부 5년 이내에 그것을 10만 개 이상의 병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확대를.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진적으로. 북한은, 네. 북한은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네. 중환자, 예. 에 한해서 병원에 간병인들이 있어요. 예. 그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병인들이 그걸 이제 해줘요. 예.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일반인들은 안 해주고요. 예. 간호사는 간호사고 거기서 간병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예. 있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거. 근데 그건 너무 그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간호사는 간병인보다는 좀 더 그 기능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구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제 제도인데 사실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자 보호자들이 보통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들이 와서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손실, 그다음에 어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감안하면서 말 그대로 실천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진료 폐지, 그다음에 폐지, 예. 상급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보다 5배 이상, 10만 병 이상 이상 늘리는 것. 이 세 가지만 5년 안에 말 그대로 급여화하는데 3대 비급여라고 합니다. 상급 종합 예. 급여화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야? 25조입니다. 25조. 이 세 가지만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년 동안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데 투입되는 재정이 30조 6천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만 급여화하는데 25조가 들어요. 그럼 나머지 5조 6천억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커버하겠다는 건데 지금 MRI하고 초음파를 또 지금 계속 급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RI하고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고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이 지금 의료계 내에서 추계는 MRI하고 초음파가 5년의 현 정부 계획대로 모두 다 급여화가 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해요? 그 돈이 MRI 초음파만 급여하는데 20조가 필요하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조가 넘어 있어야 되냐? 그럼 두 개만 합해서 45조죠. 45조, 예. 정부 추계는 30조 6천억. 예. 이것부터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건 실천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다 실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방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되면 환자 본인에는 돈이 더 적어지니까 예. 보장성을 높여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취약계층, 굉장히 어린이들이나 굉장히 이제 고령자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시행한 정책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위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층 국민들 그런 어떤 층에서 갑자기 어떤 중증의 질환에 걸렸는데 그 중증의 질환을 치료하고 하는데 비급여 항목의 약물들이라든지 그런 의료행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갑자기 돈이 드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 사람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강화했다. 이것도 저희들도 당연히 다 찬성이죠.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나 많이 돈이 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 이 부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말씀드린 제가 비급여를 전체를 다 급여하겠다. 이걸 통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1인실, 뭐 2인실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좀 대부분 보면 다 부자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뭐 그 비급, 급여해줄 필요 없잖아요. 2인실, 2인실은 그건 사실은 그걸 급여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가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정말로 아껴서 꼭 써야 될 때 그렇죠.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1인실, 2인실에 입원하는 그 비싼 상급 병실료를 그 아까운 건강보험료를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글쎄, 그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금방 왔을 때 그 우리 아기가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탈북자들이 많지 않았고 또 제가 이제 금방 왔으니까 너무 뭘 모르니까 경찰관이 이제 좀 따라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보고 1인실에 입원하라 그래서 그냥 이런 우리는 전혀 아무 모르잖아요. 네. 한국에 1인실이라는 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1인실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거의 1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알고 뭐 5인실, 6인실 입원했는데 오히려 5인실, 6인실이 더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네. 네. 그 1인실에 혼자 들어가서 뭐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또 좀 뭐 부잣집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1인실, 2인실 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거를 그런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필요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뭐 사실 그 이 초음파나 네. MRI 같은 거는 그 조금 뭐 중산층이라 그래도 비싸니까 네. 조금 그 찍어보기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좀 도와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네, 네.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다 돈 내고 하는 게 제일 떳떳하고 좋죠.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MRI 초음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그겁니다.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를 급여화하겠다. 그리고 예. 새로운 비급여 출혈을 막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로 필수적인 의료인데 우리가 재정 문제 때문에 비급여로 남겨줬던 항목들을 예. 그 재정의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MRI도 마찬가지, 그렇죠. 초음파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급여를 해가지고 이게 의료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 그렇죠. 또 한편으로 예. 지금 이 오병사 사례도 우리가 예. 보듯이 말 그대로 중증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장성을 더 강화를 시키자. 근데 그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비급여를 뭐 급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오병사 사례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급여 기준이란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의사들이 보더라도 이게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어떤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약안화를 쓸 때도 이게 이 질환에 보험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비급여를 굳이 건강보험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필수적인 그런 어떤 비급여는 가져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예.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 부담을 많이 국민들에게 안기는 그런 것들은 재정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것은 환자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네.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 있는 그런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급여 기준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데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의사들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얻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 정부 측에서 만들어 놓은 급여 기준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 재정적인 원칙입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재정 절감을 기체 1위 원칙으로 해서 급여 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의료계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의료계에서는 급여 기준을 만들 때 의학적 원칙에 충실한 급여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의학적 원칙에 충실한 급여 기준을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돈은 더 들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죠. 들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할 때 의학적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싶지 이게 돈 얼마 덜 들고 그런 급여 기준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치료하고 싶은 의사가 그렇게 있잖아요. 못하죠. 네. 근데 뭐 못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무식하니까 네. 하는 얘기인데 그 어떤 그 치료를 할 때 네. 내가 이 약을 써야만 이게 약이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한 약이 좀 비싸요. 네. 그렇지만 그 약을 쓰면 내가 빨리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의료 급여가 되는 네. 수준의 비용을 네. 그 이제 뭐 나라에서 뭐 좀 해준다 그러면 네. 하고 본인이 이거를 비급여가 뭐 된다 그러면 그 위에서 돈 더 내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저기 그 어떤 의료행위나 어떤 약제들은 그 급여 기준을 벗어났을 때 비급여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정부가 정해놨고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또 비급여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은 건 차라리 다 낫습니다. 아, 왜냐? 자기 돈 내고 쓰면 되니까. 근데 많은 항목들이 의료행위하고 약제 등등에 대해서 그 급여 기준을 벗어나서 그럼 나는 의사도 그렇고 아 우리 이거 보험 기준 안 되니까 그냥 본인 부담하고 그냥 하십시다. 그러면
환자도 아, 나 진짜 이거 지금 급여 기준이 안 되지만 나 꼭 한번 이 검사를 한번 하고 싶고 이 약을 쓰고 싶다 그러면 비급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 자체를 막아놓는 게 많아요. 그것 자체를 불법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치료를 못 받게 지금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의무 비급여라고 합니다. 의무 비급여라서 불법 행위로 되어 있고 의사가 민사적인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바로 그 이면에는 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환자가 나는 내 돈을 들더라도 지금 뭐 가령 그 무슨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증이 막 신경 관련돼서 신경배송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 대상이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약을 써봐야 되겠다. 근데 그 약을 쓰게 되면 그게 현재까지 의무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못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아, 그 약을 좀 써서 좀 편안하게 좀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싶다. 예. 이런 이 현상들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지금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주장을 하는 것이 먼저 급여 기준으로 현재 급여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좀 내실 있게 다지자. 아, 그렇구나. 그것을 먼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재정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굳이 급여 항목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비급여들은 그냥 환자 선택에 남겨두자. 네. 굳이 왜 거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갖고 와서 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줍니까? 결국 그렇게 수많은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로 다 들어와 버리면 그걸 제가 결국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귀결이 첫 번째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네요. 돈 예. 어디서 그럼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제가 어떤 경우를 네. 봤냐면 좀 황당한 게 또 뭐 의료보험을 막 내서 좀 저는 뭐 의료보험을 계속 내지만 사실 병원에 거의 가는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특별히 뭐 그냥 감기 오면 약국 가서 사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사실 사회보험이라는 게 예. 그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병원에 별로 안 가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는 예.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이미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제일 오래 입원한 게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 좀 오래 입원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네. 일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막 치료받게 해주는지 네. 난 이게 좀 너무 좀 막 납득이 안 갔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네.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이렇게 승인 내줬잖아요. 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어디 뭐 회사에 뭐 하여튼 여기 불법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와가지고 어떻게 또 꼼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취업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보험이 다 쓰다지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외국 사람들 살아야 되지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걸 또 이용해서 해외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난 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그렇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탈북자 입장에서 그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너무 한국의 의료 뭐 이 체계에 대해서 나쁜 교육을 받았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세상 청진기를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돈주머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너무 양심적이네요.